예, 안녕하세요. 오늘 시험 잘 봤나요? 오늘 본 사람들도 있을 텐데. 아니, 나 200만 번 뽑을 때 천상깡 할라 했단 말이야. 근데 실수로 더 돌려버렸어. 아니, 아까 전에 여기까지만 뽑고 멈춰야지 했는데 실수로 더 돌려버렸다. 그래가지고 지금 200만 8천 번인데 하하, 이거 과거로 시간 못 돌리나 이거? 중간고사 일주일 남았는데 독감 걸렸다고요? 독감 쉽지 않긴 하지. 아, 가보자. 30만 번의 크로마틱이면 좋은 건가요? 좋죠. 이걸 읽으면 내 아케인 삭제야. 그래. 오케이 삭제하러 가. 진짜 삭제하려고? 아, 대립강 해야 되나 오늘? 네 개는 뽑고 싶은데. 200만번 기념으로다가. 200만번 기념으로다가 좋은 거 나오지 않을까? 5만번에 포기해도 뽑았다고요. 나쁘지 않네. 잘 나왔네. 좋은 거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요새 느낀 게 있는데 좋은 거 뽑으려면은 일반 날씨 뽑아야 돼요. 일반 날씨. 일단 오늘은 그러면은 200만 기념으로다가 제 계정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40만번 뽑았는데 가장 좋은 게 성세자라고요? 정상이에요, 정상. 아, 일반 날씨 뽑을까 그냥 얘들아? 글리치를 기다릴까? 일반 날씨에 뽑을까? 어떻게 할까? 좀 기다렸다가 그거에 뽑고 싶긴 해요. 글리치 날씨 한번 뽑아보고 싶어요. 이번에 진짜로. 저번에 글리치 날씨 한번 떴었는데 근데 그때 현상이 별로 없어가지고 못 뺐거든. 글리치는 너무 오래 걸리겠는데요. 제가 한번 뛰어볼게요, 여러분들아. 글리치 한번 믿어보세요. 페페도 시험 기간이라 못 오나 보다. 잠시 매니저를 맡아줄 사람이 있나 지금? 누가 있지? 아, 걸루트 있네. 야, 골루트! 그래, 너가 해라! 과연 200만 기념으로다가 제 계정에선 어떤 아우라가 나올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님, 목소리가 잘생겼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만년설이 뽑아달라고요? 아, 그건 안 되지. 내 계정에서 만약에 좋은 게 뜨잖아? 그러면 끝나는 거야, 얘들아. 진짜 그때부터는 나에 대한 신용도가 올라갈 것 같아, 진짜로. 생각을 해보니까 나 천원 물약이 없는데, 얘들아? 나 천원 물약이 없어, 이거 어떡함? 나 천원 물약이 없다 생각해보니까, 얘들아. 그냥 천원 원 먹고 하죠? 그럴까? 아니야. 천원 쿡까진 만들자, 얘들아. 행운의 물 10개나 필요하네? 잠깐만, 이건 좀 변수인데, 얘들아? 그냥 천원 물약 원으로 가자. 제 계정에서 좋은 거 안 떠도 돼요? 제 계정에서 안 좋은 게 뜨고 여러분들 계정에서 좋은 게 뜨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이게 저 아닐까요? 낭만 개쩌네. 그치. 얘들아, 물약 좀 먹지 말아봐. 비 개쩌네. 야, 비 그치고 맑은 날씨에 가자, 얘들아. 형, 배려심 개쩐다. 그쵸? 내가 우주의 건틀렛도 없단 말이야, 얘들아. 내가 우주의 건틀렛도 없는데 이 계정에서 안 좋은 거 뽑은 다음에 여러분들 계정에서 좋은 거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지금 갈까, 얘들아? 비 날씨에? 그냥 이거 럭키 건틀렛 끼겠습니다. 저는 믿지 않아요. 그래비테너설 건틀렛? 믿지 않아가지고 일단 제 계정 처음 한번 까보겠습니다. 과연 200만 기념 무엇이 나올지 가볼게요, 여러분들아. 갑니다. 개꾸네개 나올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누구게야. 보여줄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 계정에서 1억 분의 1 뽑는 거를. 가자, 제발. 내 계정은 근데 좋은 거 안 나와도 돼, 얘들아. 가자! 이거 아니, 괜찮아. 내 계정에서 제물로 마치고 여러분들 계정에서 좋은 걸 뽑아드릴게요, 여러분들아. 뭐야 이거, 소리야. 제 계정에서 좋은 거를 안 뽑고 이제 여러분들의 계정에서 좋은 거를 뽑기 위한 재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200만 명 기념으로 뽑았는데 기념으로 황혼을 던져주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이 솔스 분들. 아니, 200만 명 뽑았는데 나 천만 이상 하나도 없단 말이야. 아니, 이렇게밖에 없는데 황혼을 주는 게 맞아? 이거 아니지, 진짜. 이거 에바잖아, 얘들아. 이건 아니야, 진짜로. 삭제했잖아. 없잖아 지금 어쨌든.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계정에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얘들아. 아, 뭐야. 아, 저기요. 아, 뭐야. 카피바라님. 아, 선물이 너무 큰데요? 아니, 깜짝이야. 아, 카피바라님. 아, 감사합니다. 아니, 시작하자마자 10만원을. 아니, 얘들아, 근데 어젠가? 그저께 있잖아요, 막 10만원짜리 엄청 많이 받았잖아요. 기억나세요, 여러분들아? 후원 받은 거? 근데 그거 환불됐다, 얘들아. 이게 수익이 마이너스가 찍히면은 환불된 거거든? 그래가지고 지금 수익 마이너스 찍혀있어. 아, 글리치 뭐야 이거. 이노님, 저도 갖고 싶어요 그거. 후원해주시는 건 정말 감사하지만 이제 1,000원, 2,000원으로 해주세요. 그래야 부담이 덜 가. 카피바라님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아, 맞다, 나 계정 들어가야 되는구나. 아, 까먹고 있었다. 아, 뭐야, 들어오자마자 이거. 아, 저기요. 헐, 들어오자마자 대천사가 날 반겨주네 이거. 하하, 이거 봐라. 100만 번 뽑았는데 대천사? 장난쳐 지금? 장난치냐 나겸아? 하하, 이거 계정의 운이 상당하신 계정분 같은데요. 아, 뭐야. 헤이, 구사치네. 100만 번인데, 얘들아? 100만 번인데?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맞아, 얘들아? 100만인데 이색 에이펙스에다가 아케인 다크에다가 크로마틱에다가 대천사? 허허, 개발자님! 예, 핵소요, 예! 예, 핵소요, 개발자님! 아니, 뭐야, 이거! 아니, 뭔 계정이야, 이거는. 100만 번에 이게 다 있다고? 이자를 구속해라!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이 사람 구속해! 말이 돼, 이게? 와, 다 있다고, 이게?
아니 카피바라 씨! 아니 카피바라님! 제가 옛날부터 버릇이야. 큰 후원 받으면은 내가 굳어버려가지고 제 리액션으로 대천사 뽑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형 만년설이 해성 폭풍우 뜨면 5만원 줄게. 아 근데 그걸 원하고 뽑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대천사를 뽑는 쪽으로 갈게요. 저는 돈보다는 시청자분의 행복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너네 왜 물음표를 치고 있는 거야? 어 비온다 얘들아! 여러분들 지금 당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성 주인분께서 비날씨 2번, 일반 날씨 2번 가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바로 비날씨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처음에는 제물로다가 저번에 아임피치를 뽑았던 이 자리에서 하나 뽑고 가겠습니다. 3, 2, 1 지금! 여러분 일단은 오 제물이에요 제물. 버추얼 선원? 버추얼 아니면 선원인데 버추얼이죠 이거 버추얼. 버추얼 처음을 제물로 마치고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다음 게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걸 진짜로다가 한번 뽑아볼게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오늘도 한번 전설을 써보겠습니다. 근데 이 달걀에서 여러분들 너무 많이 까지 않았어? 다른 곳에서 나 다른 곳에서 얘들아. 뽑기 랭커. 뽑기 랭커의 균을 받아서 가자! 야 잠깐만! 야 만년설이! 아니 만년설이가 나온다고? 왜? 아니 나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이게 가능한 거야 얘들아. 원래 이게 안 뜨지 않나? 이게 천원 물약 3랑 행운 물약을 빨아놨는데 이게 나올 수가 있어? 야 근데 아까 만년설이 뜨면 5만원 준다는 애 있지 않았냐 얘들아? 일단은 두 개는 재물로 하고 나머지 두 개 한번 좋은 거 뽑아보겠습니다. 아까 만년설이 뜨면 5만원 어디 갔어? 누구야? 야 리키야 그 안 줘도 되니까 한 번만 봐준다 너. 자 여러분들 그러면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볼까요?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번이 진짜예요 이번이. 여러분들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제가 기본 날씨에 제왕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기본 날씨에 제가 왕이기 때문에 기본 날씨 한번 가보겠습니다. 3, 2, 1, 3, 노! 어! 카피바라님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카피바라! 아! 여러분들 재물입니다 재물.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여러분들. 자 마지막 한번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마지막이고요. 여기 있는 자리가 안 좋다. 카피바라님 잘 보세요. 좋은 것 뜨면 로벅스 기부할게. 봤지? 들었지? 들었지? 간다! 3, 2, 오버하지 말고. 오버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뭐 그냥 깔끔하게 탁 누르면 아 잠깐만 이 사람 그래미 테너셜 건틀렛 없는 것 같거든 얘들아. 여러분들 이분 그래미 테너셜 건틀렛이 없어요. 보시면은 어? 아 근데 대천사가 있다 얘들아. 낙엽님께서 킥킥킥킥킥 괜찮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아유 감사합니다 낙엽님.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저를 봐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분께서 여러분들 뭐야 이거 야, 앞으로 고꾸라지겠다 이러다가 물음표 대천사 뽑음. 야 켈크야 뽑았다 이거 봤어? 아니 이게 또 나오냐고. 어떻게 대천사가 켈크야 뽑았다니까 이거 미친 어켓 뽑음. 야 켈크야 이거야. 자 대천사 축하드리고요. 다음 계정으로 한번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계정으로 넘어왔고요 여러분들. 계정 주인분께서 지금 뽑아달라고 하시고요. 오케이 렛츠고. 어렵지 않지. 지금 갑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긴장하세요. 긴장의 끝을 놓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갑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기는 운빨이 다 끝났어요. 이제 제가 봤을 때 뜨는 곳은 여기를 한번 명당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 명당이거든요. 가자! 어? 아켄인데 제발 다크 아니면 레고시 제발 가자! 아... 아니야 괜찮아 여러분들. 재물입니다 재물.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끝난 거 아니거든요. 아직 끝난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이 나무 위에서 이 조그마한 나무 위에서 제가 역사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간절하다고 말했어? 간절하다고 말했어? 가자. 아 야 긴첩포야 미안하다 진짜. 자 여러분들 다음 과정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자 얘들아. 오 들어오자마자 일단 매트릭스 이 친구 이거 얼굴이 이거 그거 아닌가요? 꽃 이거 뭐냐 꽃도깨물 아닌가요 이거? 아 날씨 노말로 가달라는데? 계정 주인분께서? 아 노말로 가달라고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위한 뽑기 할게. 너를 위한 뽑기 가자! 아니 정의가 돼버렸는데 얘들아? 잠깐만 미션은 뭐야 이거? 미션이 걸렸는데? 좋은 거 나누기 3,000원 제가 바로 한번 뽑아볼게요. 너는 지금 1억 이상에 뜰 것 같아 라고 하고요. 만우야 너만 믿는다. 1억 오케이 렛츠고 떴다 얘들아. 여러분들 이게 아케인처럼 보여요? 아니 이것은 아케인 다크 올 아케인 레거시입니다 여러분들. 가자! 어? 아